동태 한 마리야? 이렇게 물을 먼저 끓여. 아, 물을 먼저 이렇게 끓여. 미더덕. 미더덕 부쳤어? 미더덕. 요즘 생태 바닷물이 오염됐으니까 동태가 더 맛있어. 생태도 안 팔더라고, 잘. 안 팔아. 생태집들이 다 망했대. 다 동태로 돌렸어. 원래 고니도 사다 넣으면 맛있는데. 곰이 넣으면 맛있는데 알탕은 당뇨도 있고 그래서. 넣어야 시원하니 맛있어. 맛있어. 된장 조금 된장을 해야 동태에 비린내가 안 나. 청양. 그러니까, 청양고추 넣고. 된장. 된장을 좀 넣어. 원래 된장 조금씩 넣은 거야. 이런 찌개였는데 생선찌개 많이 안 넣고. 양념을 끓면 해. 소금 치고 마늘 치고. 아, 이거 하얗게 먹는 거야? 고춧가루를 이제 끓여달라고 하면 고춧가루도 붙이고. 이렇게 끓때 양념을 해. 맛있는 냄새. 맛있는 냄새 나지? 소금으로 간 맞춘 게 제일 맛있어. 소금으로. 이제 마늘. 소금을. 이게 너무 싱거웠던 것 같아. 이걸 고춧가루. 미더덕이 들어가서 시원해. 미더덕을 너무 시원해. 이제 파. 파 넣어도. 두부를. 굵게 썰어 넣어. 두부를 크게 크게. 된장찌개는 조각조각 넣는 뒤 깍두기식으로. 근데 이거는 굵게. 숟갓 넣으면 끝난 거 아니야, 요리가? 끝난 거. 국자로 이제 떠서 먹어야지. 이건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어. 미더덕도 있네. 시원하니 맛있어. 시원해? 그렇지. 오래간만에 똥티찌개 먹어보네. 어우, 시원하다. 입맛에 먹어. 아주 맛있네. 미더덕도 향이 좋네. 시원하네. 이건 나도 비싸고 고급 반찬이라 그러지.